보통 이제 감독님이죠. 근데 이게 스트레스라고 해서 스트레스가 아니라 그냥 하면서 이렇게 약간의 옥신각신하는 부분. 나쁘다 그런 건 아니고요, 원장님. 지금부터 당신이 하는 모든 말에 대해서 저희 거기까지 뭐 나머지 우리가 해도 되니까 같이 삽시다 좀 풀어주라고요? 어떻게든 무조건 잡아오라며 기획기순위를 하는 거는 우리나라 이 근현대사에서는 굉장히 실제로 많이 있었던 일이고요 뭐 다뤄진 적이 없어서 그냥 단순한 기획기순이 아니라 목적에 의해서 필요에 의해서 그것이 성공했는데 그 당사자가 일반적인 인물이 아닌 괴물이었다 라고 했을 때 우리 사회 시스템들이 재기능을 하지 못할 때 벌어질 수 있는 어떤 일들 네, 그런 일들을 한번 네, 그려보고자 했습니다. 어떤 느낌을 가지실지 저도 굉장히 궁금하고요. 실제로 이게 이 장르 영화인 만큼 이 장르에 되게 충실하다는 얘기를 들었으면 참 좋겠습니다. 저 개인적으로는 대립하는 관계들이라서 약간 이제 그런 대사를 주고받고 할 때 이제 상대가 쓰던 대사를 다시 곱씹으면서 이제 다시 내뱉는 거 그게 이제 저는 약간의 그 빈정거림, 빈정, 비아냥 뭐 이제 그런 느낌이라서 그게 이제 서로 간의 어떤 관계나 어떤 분위기나 이런 것을 조금 더 대사적으로 표현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서 그렇게 설정을 했습니다.